90년대 연예인 매춘이 은밀화되면서 매춘뿐 아니라 연예인끼리의 스캔들이 일반화되는 시기. 연예인들은 일부 연예인 어쩌고 그러나 상당수 연예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음. 이 시기 유명 연예인으로 전땡현, 조땡수, 땡정혜, 진땡경 등이 유명하고 이외에 김땡수, 땡소영, 이땡혜 등 톱탤런트들도 거론되고 있음. 이 밖에 지난 95년 PD 술래 사건 당시엔 박땡현, 땡땡라 등도 물망에 올랐음. 전땡현은 무명 시절이 꽤나 길었던 인물로 스타가 돼야겠다는 조급증으로 온몸을 불살랐음. 전땡현은 익히 알려진 대로 별명이 나르는 침대인. 전땡현과 술자리에 끝까지 나누면 무조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소문도 있음. 조땡수는 놓친네들을 주로 상대하는 편이라 어쩌다 40대 초반 이하의 젊은층이 걸리면 그놈은 죽어난다고. 연예인 성상남 관련 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땡수와 한번 관계를 맺은 40대 초반의 부유층이 조땡수가 하룻밤 사이 사번을 요구해 죽다 살아났다고. 조땡수 알, 나이 많은 사람과 상대하다 보니 깝깝해서 그런다고 이야기했다고. 땡정이는 MBC 높은 분과 공부했던 사이. 높은 분은 당시 경찰청의 수사 대상에 올라 조사를 받았던 인물. 박땡현도 높은 분과 공장실에서 뒤로 관계를 맺으려다 다른 출연자에게 들켜 개망신을 당한 바 있다고. 진땡경은 사진작가를 시작으로 여러 명과 동거를 해왔던 자유분방하고 화끈한 인물. 김땡수는 D그룹 최팀띠의 아들, 땡소영은 H그룹 아들과 관계를 맺었음. 지금은 두 그룹이 거의 망하다시피 하면서 다 시들해졌음. 김땡수는 한 번에 1천만 원 정도로 거래됐다고 함. 땡땡라는 지금까지 여우처럼 뿌리를 단 한 번도 잡히지 않고 있는데 지난 95년 PD 술래 사건 당시 조사 대상자가 땡땡라의 행적에 대해 물었는데 결국 나중에 사실 확인이 안 됐음. 당시 연기자들 반응이 드디어 잡혔구나며 땡땡라에 대해선 오히려 잘 됐다는 분위기였음. 땡땡라는 동료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신망을 잃고 있음. 최근 결혼식에도 동료 연예인들이 별로 찾지 않았음. 땡땡라는 특히 안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에 인터넷으로 보조금을 받아 질책을 받은 바 있음. 이와 오드는 H팀그룹과 연관. 이와 P는 검찰 내에서 정보 보고 사안으로 뜨기도 했음. 오와 P는 함께 감으로 같이 놀러간 장면이 일요어쩌고 신문에 포착됐음. 당시 이들은 하루 간격으로 따로 비행기를 탔음. 미스코리아들도 상당수 이 매춘 파문에 휘말려 있음. 미스코리아 입상은 못하고 출전 정도의 미스코리아 출신은 헐값에 거래되고 있음. 87년 미스코리아 제인은 대구 출신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고생을 많이 했음. 이로 인해 상류층과의 매춘에 열을 올렸음. 그녀는 S은행 오너 조카와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 남자가 사실을 알고 결국 파토났음. 평범한 사람이 연예인과 결혼한 뒤 나중에 별 이유 없이 이혼할 때는 대부분 남편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 영화배우 이전부터 사귀던 평범한 회사원과 이별한 S, 항공조종사, 헤어진 B 등도 비슷한 케이스. 아나운서들은 연예인들과 별도로 매춘이라기보다는 그들 사회 내에서 관계가 이뤄지기도 하는데 특히 병, 박 등 악질을 만나면 인생이 꼬이는 그런 식으로 이뤄졌음. 박은 신입 아나운서들을 다 한 번씩 건드리는 걸로 유명했고 변은 아나운서 P와 관계를 맺으며 자기도 모르게 그녀를 사랑해 P가 결혼한 뒤에 그녀에게 그립다 어쩌고 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P 남편한테 들켜 이혼하게 만들고 말았음. 변 1화는 무수히 많음. 연예계 매춘 고리는 K, S 등 고참 연예인들 외에 매니저들이 직접 주선하는 경우가 많음. 또는 꼭 매춘이 아닌 상납 차원의 거래도 많음. 이와 함께 PD들이 캐스팅 권한 등을 이유로 연예인들을 집어넣는 경우가 아직도 많음. 최근엔 역전당하기도 하지만 한방약 드라마 메인 PD와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가 드라마 촬영기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차 안에서 관계를 맺다가 출연자들에게 들켜 최근 개망신을 당한 바 있음. 이 밖에 SBS 프로그램에서도 암시된 바와 같이 애로 영화배우들이 매춘 일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이들 연예인 같지도 않은 연예인들인 애로 배우들은 상당수 룸살, 심지어 윤락가 등에서 발굴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음. 오래전 비디오 영화 서울밤대로에서 데뷔하면서 최초의 여대생 출신. 애로 배우라고 떠들었던 애로 배우도 사실은 룸살롱 출신이었음이 밝혀졌음. 이 배우는 감독이 수시로 불러들이는 것은 물론 일본인 매춘까지 내보냈다 검찰의 사실을 폭로했음. HDH도 룸살롱에서 S의 가슴이 크다는 이유로 눈에 띄어 픽업했음. 그녀는 영화 출연 이후에도 룸살롱 2차를 뛰었는데 300만원 수준으로 한참 때 더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몸값을 낮추고 만 케이스. 내 친구 서촌형이 서울 강남에서 그녀와 직접 2차를 갔다는 진언을 은밀히 해줬음.
HDH는 직접 만난 적이 있는데 순진한 건지 바보인지 잘 분간이 안 됐음. 그리고 가슴을 빼곤 몸집은 작은 편. 빵빵은 하되 쭉쭉은 아님.